페이지는 아마 91페이지인가? 아, 91페이지네요. 뭐 책은 보실 필요 없고요. 책은 보실 필요가 없고, 요 내용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용을 보시면요. It meant to prolong the tag by a group of workers on a single colleague. On a single colleague. 그래서 파생명사를 찾으면 attack. 아, 파생명사를 찾으면 attack이죠. 파생명사는 attack. 아이고. 예, 파생명사는 attack. attack이고요. attack. 이거는 공격. 공격. 공격을 공격하다. 그럼 누가? 누가요? 바이는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바이는 무조건이에요. 전치사, 뭐 예를 들어서 오브도 있고, 오브도 있고, 뭐도 있습니까? 어퍼스트로피, S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주어가 될수 있는 그런 거, 뭐 여러 가지가 있었죠. 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이들 중에서 바이가 나왔다. 오브도 나오고 바이도 나왔다. 어퍼스트로프 S가 나오고 바이가 나왔다. 그러면 무조건 주어는 바이. 그러면 누가? A group of workers죠. Group worker 직원들. 직원들이죠. 직원들이. 직원들이 공격했구나. 직원들이 공격했구나. 공격했구나. 직원들이 공격했구나. 그러면 누구를 공격했어요? On. On이 뭐다? SS. 아, OS. On은 OS. 그러면 공격을 한, 누구를 공격했느냐? 대상이 있어야 될거 아니야? 대상이. 대상이 있어야 되니까 대상은 누굽니까? A single colleague죠. A single colleague. 직원 하나예요. 직원 하나. A single은 언제 씁니까? 하나라는 걸 강조할 때. 하나라는 걸 강조할 때 A single을 쓰는 거예요. Single colleague. 그냥 A colleague 해도 되는데 A colleague 해도 되는데 A single colleague. 단 하나. 단한 명. 딱 하나. 한 명. 진짜. 그 뭐라 그러지, 이걸? 비겁하게. 비겁하게 한 명을 어떻게 공격을 하냐. 그러니까 직원, 아이디어를 정리하자면요. 직원들이 한 명을 공격했다예요. 한 명을 공격했는데, 어떻게 공격했습니까? Prolonged. Prolonged는 어때요? Prolonged는 질질 끌다라는 개념이죠. 질질 끌다라는 개념. 질질 끌다라는 그런 뉘앙스죠. 질질 끈다라는 뉘앙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it meant 즉 직원이 떼거리로 한 명을 지속적으로 공격했다. 직원이 뭉쳐서 한 명을 지속적으로 공격했다. 이런 뜻이죠. 이해가 가시죠? 그러니까 바이하고 온이 나왔다. 바이하고 오브가 나왔다. 바이하고 apostrophe s가 나왔다. 그럼 무조건 바이가 먼저 주어. 바이가 무조건 주어. 이해가시죠? 네. 오늘은 대답이 빨리빨리 나오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는 이제 지연되는 속도가 있었는데, 속도 지연 때문에, 통신 지연 때문에 좀 느릿느릿한 것 같은데, 오늘은 좀잘 터지는 것 같습니다. 예. 아,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다음 문장 갈게요. We identify the top four reasons for their selection by police. 그래서, 파생명사. 파생명사는 selection. selection이죠. selection은 선택. 선택하다. 그죠?
그러면 누가 선택했나요? 헤이즐님 누가 선택했나요? 누가? 헤이즐님 누가 선택했나요? 이게 인터넷상에서 주목당하니까 좀 기분이 야릇하죠. 기분이 좀 이상하죠. 누가? 플리즈, 그렇죠. 플리즈, 맞습니다. 플리즈. 플리즈인데, 이게 이제 폭력배들이죠. 폭력배들. 폭력배들이죠. 폭력배가 콕 집은 거예요. 폭력배가. 폭력배가 선택했다. 선택했구나. 그러면, 바이오 튜터님? 누구를 선택했나요? 그렇죠. 누구를 선택했냐면, 대열을 선택한 거죠, 대열. 대열. 그렇죠. 아, 그들을. 아, 그들을. 대열, 그들을. 그러니까, 여태까지 우리가, 이거 소유격이죠. 우리가 소유격은 뭐가 여태까지 소유격은 주어 시그널로만 공부를 했는데 소유격은 주어 시그널만 공부를 했는데 바이가 나오면 이게 주어는 이제 커트. 그럼 소유격은 목적어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게 목적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그들을 선택했구나. 그들을 선택했구나. 누가? 폭력배가. 폭력배가 그들을 선택했구나. 아, 그들을 선택했구나. 이해가시죠? 이래서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연습을 안 하고, 아, 이 원리는 간단하잖아요. 원리는 간단한데, 연습을 안 하면 잘안 보여요, 이게. 글 속에서. 연습을 꾸준히 한두 달? 한두 달만 하시면 돼요. 네. 한두 달만 하시면 보입니다. 그다음부터는. 그다음부터 보여요. 제가 이걸 뭐다 끝나고 나서도 연습 삼아서 이제 이 노미널리즘을 연습 삼아서 문장을 계속 할 거예요. 문장 어디 그뭐 이코노미스트나 뭐 뉴욕 타임즈나 뭐 타임즈나 이런 주간지나 영자 신문 같은 데서 찾아가지고 훈련을 계속 할 거예요. 아주 지겹게 할 겁니다. 그러면 뭐 그냥 아유 이거 또 해. 뭐다 보이는데 눈에 다 보이는데 이렇게 실증 낼 수도 있어요. 그럼 폭력배가 그들을 선택했구나. 그럼 선택한 폭력배가 그들을 선택한 이유 네 가지. 이유 네 가지. 그러니까 top four reasons니까 top four reasons니까 뭐예요? 주된 이유죠. top four reasons, top four reasons, 주된 이유 네 가지를 어떻게 했다? 확인했다. 확인했다는 identified. 예, 주된 이유 네 가지를 확인했다. 폭력배가 왜 그들을 선택했을까? 다른 애도 아니고 왜 그들을 선택했을까? 이유가 네 가지인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서 주된 이유 네 가지를 확인했다. 확인했다, 파악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시죠? 예, 이해 가시리라 믿고. 예, 그 다음에 갈게요. 예,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바이 연습할 수 있는, 연습 문장, 마지막. 예, 여기서는 due to the wars, wars는 이제 propaganda를 얘기하는 거, wars는 propaganda를 얘기하는 거, propaganda, 선전이죠, 선전, 선전이죠, 선동이나 선전, propaganda, 선전이나 선동, 선전, 우리 광고를 어르신들이나 요즘
요즘 사람들도 그런 것 같은데, 우리가 광고를 선전이라고 해요, 선전이라고. 그죠? 야, 너그 선전 봤어? 원래 광고 봤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선전하고 광고는 완전 다른 얘기거든. 선전은 어떤 정치적인, 군사적인 목적을 위해서 수작을 부리는 게 선전이에요. 군사적인 거나 어떤 외교적인 거, 아니면은 이제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정치적인 목적으로 하는 건데, 광고하고 선전은 완전 다른 거죠. 같은 부분도 있습니다. 일맥상통하는 부분도 있어요. 어떤 행위를 둘다 광고나 선전이나 상대방으로 하여금 뭔가를 하게끔 만드는 어떤 행동을 유도하는, 행동을 자극하는, 행동을 촉구하는, 심리적으로 촉구하는 거죠. 예. 그런 면에서는 비슷한데, 광고하고 선전은 완전 다릅니다. 근데 광고하고 선전을 병용해서 쓰고 있어요. 좀 혼란스럽긴 한데요. 이 월드는 프로파간데요. 월드는 프로파간데요. 여기에서는 안 나타나기 때문에, 제가 문맥을 알기 때문에 문맥 속에서는 프로파간다였습니다. 그럼 여기서 파생명사는 뭔가요? 파생명사. 파생명사는 dn이죠, dn. dn. 파생명사는 뭔가요? 파생명사는 use. 유스는 사용. 사용은 사용하다. 그죠? 사용하다. 사용하다. 누가? 누가 사용하나요? 바이오 튜터님. 바이오 튜터님은 생물 강사신가요? 생물학 강사신가요? 예. 생물학 교사신가요? 예. 예, 누가 사용하나요? 누가? 아, 저머니, 그렇죠. 저머니, 독일이, 그렇죠. 독일이. 독일이 사용해요. 독일이 사용해. 무엇을? 그렇죠. 바이오티드 강사는 아닙니다. 예. 예, 하여튼, 독일이고요. OS. 그럼 누구를? 무엇을 사용합니까? 무엇을? OS는 Object Signal. 그러니까 목적어 시그널은 뭔가요? 목적어 시그널. 헤이즐님. 헤이즈님, 목적어 시그널, 무엇을? 아, 그렇죠. 프로파간다. 그렇죠. 월드죠, 월드. 월드의 S. 그러니까, apostrophe S, 동그라미. apostrophe S의 동그라미. apostrophe s가 OS예요. 이게 OS 시그널이에요. OS 시그널. 나 목적어다. 나 목적어다. 독일이 그 단어를 썼어요. 그 단어를 썼다 이거예요. 그 단어를 썼다. 정리하면 독일이 그 단어를 썼다. 독일이 그 단어를 쓴 거예요. 이해가시죠? 예, 독일이 그 단어를 썼어요. 독일이 그 단어를 썼구나. 예, 독일이 그 단어를 썼는데 앞에 듀트가 있죠. 듀트는 때문에, 그죠? 듀트는 때문에니까 독일이 그 단어를 어떻게? frequent. frequent는 자주, 썼기 때문에가 되겠죠. 자주는 frequent. 자주 썼기 때문에, 독일이 그 단어를 자주 썼기 때문에. 그 단어는 아까 propaganda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독일이 propaganda를 너무 자주 썼어요. propaganda를 자주 썼기 때문에. 그 왜? Why? 왜 썼습니까? 왜 썼냐면요, 2 이하에요. 이게 2 이하. 2 이하. 2 이하가 왜 썼는지 이유가 나와요. 그러면 독일이 프로파간다를 썼는데 왜 썼느냐, 왜 자주 썼느냐?
To describe its mass communication strategy during the war. 전시에 매스컴 전시의 매스컴 전략을 describe하기 위해서 표현하기 위해서 전시에 전쟁 중에 매스컴 전략을 표현하기 위해서 표현하려면 매스컴 전략이 바로 프라파간다거든요. 프라파간다. 매스컴 전략이 바로 프라파간다인데 매스컴 전략을 표현하기 위해서 프라파간다라는 용어를 자주 썼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시죠? 예. 그 다음에 이제 practice예요, practice. 요거는 좀 마지막 문장은 좀, 뭐랄까, 중요하니까요. 반복해서 외워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외워두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서 apostrophe s는 s. 지금은 괜찮나요? 아, 이게 지난번에도 이러더니 또 이러네. 아, 나와요? 괜찮아요? 아, 예. 시작하겠습니다. Practice 시작할게요. 예,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주어 시그널만 했잖아요. 주어 시그널. 어떤 게 있었나요? 어떤 게 있었냐면은 뭐냐? 그 apostrophe s 하고 apostrophe s 하고 of 하고 on the part of 그다음에 between among apostrophe s 형용사도 소유격을 나타내는 형용사들 뭐 굳이 apostrophe s가 아니더라도 인칭대명사의 소유격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이제 다 주어 시그널이 될수 있습니다. 주어 시그널이 될수 있는데 이걸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정리 차원에서 볼게요. Yeah, there is discontent among voters. DN이라고 하죠, DN. 파생명사, DN. 파생명사. 파생명사는 discontent죠. discontent, 불만. 불만족. 불만족스럽다. 불만족스럽다. 이렇게 바꾸는 거죠. 불만이 있다. 불만족스럽다. 불만족스럽다. 여기서는 뭐라고 했지? 불만족스럽다. 아, 불만이다라고 했구나. 불만이다. 그럼 불만인데, 누가 불만인가요, 여러분? 헤이즐님, 누가 불만인가요? 어멍이 그렇죠, voters 그렇죠. SS 어멍이 SS 주어다 나 주어다 시그널 주어 시그널 나 주어다 유권자들이 불만이구나. 아 유권자들이 불만이다. 불만이다. 그러면은 there is는 이거는 굳이 번역을 안 해도 되는 거죠? 이거는 번역을 안 해도 되는 거죠? 명사를 동사로 바꿨으니까 명사를 동사로 바꿨으니까 굳이 그럴 필요는 없는 거예요. 굳이 뭐 이렇게 뭐 해석을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옮길 필요는 없어요. 대어리드는 없어도 되는 건데, 쓸 때는 이제 형식을, 문장이 이제 성립을 하려면 동사가 있어야 되니까 쓰기는 써야 되죠. 근데 번역할 때는 뭐, 명사를 동사로 바꾸면 안 해도 됩니다. 유권자들이 불만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볼게요. There is a little difference between the two cars. There is a little difference. Little은 부정어죠. Little은 부정어. Little은 부정어예요. Little은 부정어. Little은 부정어. 여기서는 뒤에는 뭡니까? 파생명사는 difference죠. Difference. 차이. 차이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다르다죠. 다르다. 차이가 나다. 이건 다르다는 뜻이에요. 왜냐? different가 다르잖아요. different가 다르다잖아요. different에서 온 거잖아요. different. be different에서 왔으니까 다르다는 거예요. 뭐가? 그렇다면 뭐가? what? 무엇이 다른가요? ss는? 무엇이 다른가요? SS는 뭔가요? 주어 시그널, subject signal. subject signal은 뭔가요? 바이오 튜터님? subject signal은 뭔가요? subject signal. signal. signal은? 그렇죠. between. between은 사이에라고 할 필요는 없어요. 그죠? 사이에라고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럼 뭐라고 해야 돼요? 두 차가, 그죠? 두 차가. 그건 뭐야? 두 차가 다르다 그랬죠? 두 차가 다르다. 그런데 리틀이 있으니까, 리틀이 있으니까 뭐예요? 거의 다르지 않다죠. 그러니까 두 차는 거의 같다. 같은 말이죠? 두 차는 거의 다르지가 않다. 두 차는 거의 같다. 같은 말이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이해가시죠? 예,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 feel confident in the presence of pain and grief. pain and grief. 여기서 파생명사는 예, 좋습니다. 예, 파생명사는 presence의 presence. presence는 present에서 왔죠. presence는 present에서 왔어요. present 이게 안 되는구나. present는 presence에서 presence는 present에서 왔어요. be present. present는 있다라는 뜻이죠. 이건 있다. 있다라는 뜻이에요. be present 있다. 그럼 뭐가 있습니까? 무엇이 있어요? 무엇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기서 뭐냐? 뭐라 그러지 이걸? 신호. 주어 신호는 뭐예요? 무엇이? 주어 신호는 오브죠. 오브. 주어 신호는 오브. 오브가 SS. 주어 신호예요. 그러니까 아픔과 슬픔. 아픔과 슬픔이 있다. 아픔과 슬픔이 있다. 그죠? 이는요, 이는 뭐뭐일 때, 이건 when하고 같은 거예요, when이나, when,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when. 대체적으로 when. In the presence of는, 뭐뭐가 있을 때, 아픔과 슬픔이 있을 때, 이거를 있을 때니까 이거는 다시 풀었으면 아프고 슬플 때가 되겠죠. 아프고 슬플 때. Feel confident. Feel competent. 용기, 기운을 내다. 그러니까 이거는 명령형이잖아요. 명령형이니까 용기를 내, 기운을 내. 아픔과 슬픔이 있을 때, 즉 아프고 슬플 때, feel competent는 이제 용기와 기운을 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프고 슬플 때,
아프고 슬플 때 용기, 기운을 내라. 슬플 때, 슬프더라도 이런 식으로 해도 되죠. 아프고 슬플 때 아니면 슬프더라도 기운을 내라.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넘어 갈게요. It depends on a man's knowledge and experience of life. 여기서는요, 파생명사가 두 가지죠. 파생명사, the end. 파생명사는 knowledge하고 experience. experience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식하고 경험이 아니고, 지식하고 경험이 아니고 알다와 겪다죠. 알다와 겪다. 경험하다. 알다와 겪다 혹은 경험하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는데, 그럼 무엇을 경험하나요? 무엇을 경험하나요? 그러니까 OS는 뭐예요? OS. OS는 목적어 시그널. 목적어 신호. 목적어 시그널은 뭐냐면 오브입니다. 오브. 오브가 목적어 시그널이에요. 오브가 목적어 시그널 OS. OS고요. 오브가 목적어 시그널 OS. 아, 그러면 인생을. 아, 인생을이구나. 인생을 알고 인생을 경험하다. 인생을 알고 인생을 경험하다. 그죠? 그러면 누가? SS는? 바이오 튜터님, SS는요? SS 주어 시그널. 주어 시그널은 뭔가요? 주어 시그널. 주어 신호는 뭔가요? 주어 신호는? 예, 그렇죠. 이제 감이 오시죠? 이제 감이 오죠? 예. 그렇죠. 예. apostrophe s. apostrophe s. 이거는 문법의 1%예요. 문법의 1%. 이걸 알아야 문법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어법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말고 다른 사람들은 지금 90 8%만 문법을 아무리 날국인다 하더라도 문법을 8, 98%만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2%를 아는 거라고요, 지금. 사람이 인생을 알고 경험하다. 그렇죠. 사람이 인생을 알고 인생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이 인생을 알고 경험하다. depends on은 무엇에 좌우된다. depend on은 어디에 달려 있다죠. 그러니까 그것은 그것은 사람이 인생을 알고 경험했느냐에 달려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것은 사람이 인생을 알고 경험했느냐에 달려 있다. 정리되겠죠? 예,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것은 사람이 인생을 알고 경험했느냐에 달려 있다. 이해가시죠? 이렇게 이제 아이디어만 파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문장을 막 이렇게 문장 유려한 문장으로 문장을 이제 우리가 윤문을 한다 그러잖아요. 윤문을 할 필요 없이요. 여러분들 아이디어를 먼저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윤문은 나중의 일이고요. 아이디어조차 파악이 안 되는 부분이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다음 넘어갈게요. I have wasted on books that were of no great profit to me.
여기서는 프로핏을 여기다가 색깔을 해놨네. 프로핏이 dn이에요. dn 파생명사. 그러면 이득이잖아. 이게 소득, 이득. 득이 되다, 득이 되다 이렇게 바꾸는 거죠. 득이 되다. 득이 되는데, 득이 되다인데 큰 득이 독일에 득이 되진 않았다죠. 큰 득이 되진 않았다. 그렇게 득이 되진 않았다. 그렇게 득이 되진 않았다. 왜냐면 no grace니까 no great. No great. No grace니까요. 그렇게 그다지 득이 되진 않았다. 이런 뉘앙스죠. 그다지 득이 되진 않았다. Over profit은 옛날에 over profit 하면은 profitable라고 갔다. profitable라고 갔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배웠냐면 옛날에 교과 우리 영어 배울 때요. of 명사, of 추상명사는 어떻게 써요? 형용사라고 했죠. of 추상명사는 형용사 이렇게 배웠어요. 이게 다 뭐예요? 이게 노미널리즘이란 말이에요. 이게 노미널리즘. 이게 다 노미널리즘입니다. 이거를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걸 파악을 못 해가지고, 이걸 파악을 못해 노미널리즘을 몰라가지고 각자의 생각대로 이걸 표현을 달리 했을 뿐이에요. 표현을 달리 한 건데 책에는 안써 있었죠. 그때 책에가 없어가지고 그냥 외우라고 했던 거예요. 오브 추상명사는 형용사다. 이거는 다 노미널리즘입니다. 득이 되다. 그런데 of no great profit이니까, of no great profit이니까 그렇게 득이 되지 않다. 누구에게? To죠. To me. 나에게, 내게. 내게. To me니까 내게 그렇게 나에게는 뭐 빼겠습니다. 내게. 누구에게? 나에게. 나에게. 굳이 번역을 안 할게요. 나에게는. 그렇게 득이 되진 않았다. 그러면 무엇이 득이 되지 않은 거예요? 무엇이 득이 되지 않냐면 책이 그 수식을 해주고 있죠. 여기서 데디아가 뭘 수식해주고 있냐면 이 북스를 수식해주고 있죠. 북스를 수식해주고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데디아가 이렇게 수식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득이 되지 않은 책에 그다지 득이 되지 않은 책에 무엇이 책이? 그러니까 그다지 득이 되지도 않은 그렇게 득이 되지 않던 책에 시간을 허비했다. Wasted. Wasted. 이게 시간을 허비했다는 뜻이에요. Wasted. 별로 득이 되지 않던 책에 별로 득이 되지 않던 책에 시간을 허비했다. 별로 득이 되지 않던 책에 시간을 허비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북스를 이제 데디아가 이제 수식을 해주는 건데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파생명사와 파생명사 요걸 찾는 거예요. 파생명사. profit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요게 관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갈게요. 그 다음은 just like the promise that GDP growth will bring more prosperity. 여기서는 세계죠, 세계. 여기서는 세계예요, 세계. 뭐가? DNA. 파생명사가 세계예요. 파생명사가 세계 약속하다. 성장하다.
prosperity, 번창하다. 이세 가지를 잡아내느냐, 눈에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 이 문제거든요. 이게 눈에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 이 문제거든요. Just like the promise that GDP growth will bring more prosperity. 뒤에는 이제 약속, promise. 일단 promise가 이제 뒤에 파생명사, 명사고요. GDP growth도 명사고, growth도 명사고, prosperity도 명사인데, promise는 약속, 약속하다. growth는 성장, 성장하다. prosperity는 번창, 번창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GDP는 뭔가요? GDP는 SS예요. GDP는 SS예요. 그래서 GDP가 성장하다예요. 뭐가 성장하다? GDP가 성장하다. 근데 이 GDP가 여기서 that 이하에서 이 GDP growth가 주어잖아요. 무슨 주어입니까? 무생물 주어라고 하죠. 무생물 주어. 이걸 무생물 주어라고 하거든요. 무생물 주어는 어떻게 합니까? 부사적으로 무엇하면 뭐 하면으로만 되는 건 아닌데 하면만 있는 건 아닌데 여기에서는 그렇다는 얘기예요. 여기에서는 그러니까 GDP가 성장하면 이 거예요. GDP가 예. 국내 총 생산인가요? GDP가 성장하면 뭐 한다? More prosperity. 더욱 더 번창할 것이다. 이해가시죠? 이해가시죠? 더욱 더 번창할 것이다. GDP가 성장하면 더욱더 번창할 것이다. 여기까지. 이해가시죠? GDP가 성장하면, 더욱더 번창할 것이다. 예. 라는 뭐? 라는 promise. 약속. 처럼. 번창할 것이다. 이거를 이제 약속하다라고 해야 되니까, 약속을 하다라고 해야 되니까, GDP가 성장하면, 더욱더 번창하리라 약속하는 것처럼 이렇게 번창할 것이다라는 약속처럼 번창할 것이다 번창할 거야라고 약속하는 것처럼 이해하시죠? 이해가시죠? 예. Just like the promise that GDP growth will bring more prosperity. 예, 이렇게 연습을 쭉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 갈게요. The difficulty lies in loving one's country the right way. The right way. Difficulty. 여기서 파생명사는 difficulty. 어렵다. 이게 어려움이잖아요. 어려움.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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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이 어렵습니까? lies in 밑줄 짝 in은 SS 주어 시그널 SS는 주어죠. 이게 주어예요. in 다음이 주어인 거예요. in 다음이 loving one's country가 주어인 거예요. 여기까지 다 주어구나. 여기까지가 다 주어인 거예요. 무엇이 국가를 바르게 사랑하는 것. 즉, 바르게 애국하는 것. 이해가시죠? 이해가시죠? 무엇이 어렵냐? 무엇이 어렵냐? 국가를 바르게 사랑하는 것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바르게 애국하는 것이 어려운 거죠. 이렇게. 그러면 어렵다고 했으니까 이 라이즈는 번역을 하지 않습니다. 라이즈는 개무시를 무시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무시하는 거예요. 라이즈는 무시하는 거예요. 왜냐?
동사로 바꿨으니까 명사를 동사로 바꿨기 때문에 라이즈는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라이즈는 신경 안 쓰시는 거예요. Loving one's country the right way. The difficulty lies in loving one's country the right way. 바르게 애국하는 것이 어렵다. 열심히, 그러니까 열심히 애국하는 거는 쉬운데 바르게 애국하는 게 어렵대요. 그 다음 볼게요. There is a lot of sympathy for the K-accused woman on the part of the public. 여기 딱 보이죠? 디엔. 헤이즐님, 디엔. 헤이즐님, 디엔은 뭔가요? 디엔. 파생명사. 파생명사는? 파생명사 뭐예요? 심퍼시, 그렇죠. 심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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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동정이죠, 동정. 동정이니까 뭐예요? 동정? 예, 맞습니다. 동정하다. 동정하다, 동정하다. 동정하다구나. 그러면은 누가? Who? 바이오 튜터님 누가? 누가 동정해? 누가? 누가 동정해요? 퍼블릭, 그렇죠. 퍼블릭. 또 여기 나한테는 저기 뜨네. 퍼블릭. 예. 퍼블릭인데 대중이. 대중이 동정하다죠. 대중이 동정하다. 그렇구나. 그렇구나. 누구를? 누구를 동정하나요? 헤이즈님. 헤이즈님, 누구를 동정하나요? 세 분명이 들어왔네. 한분 누군지 모르겠네. 나구나. 이게 나구나. 난지도. 예, accused woman. 예, accused woman이죠. 그러면 여기서 OS, 여기 on the part of는, 예, accused woman 맞습니다. 그러면 on the part of는 우리가 배웠듯이 주어 시그널이고요. sympathy는 dn이고, 이 for가 OS가 되겠죠. for가 OS. 나 목적어다. 나 목적어야. 나 목적어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죠? 나 목적어야. 누구를? 피고인 여성. 피고 여성이죠? 피고 여성. 피고 여성을. 피고 여성을. 대중이 동정하는구나. 대중은 피고 여성을. a lot of 그랬으니까. a lot of. 엄청 동정한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해가시죠? 예. 눈에 잘 보여요, 이제? 이제 좀 보여요? 막 이거 안 배웠을 때하고 배웠을 때하고 헷갈 좀 배웠을 때와 안 배웠을 때 차이가 많이 나죠? 예, 아이디어 파악하는 게좀 많이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There is는 뭐야, 우리가 안 하죠, 이거는. There is는 그냥 무시해버리죠. 예, There is는 무시해버려도 되는 거예요. 쓸 때는 써야 되지만, 쓸 때는 뭐 동사가 있어야 되니까 There is를 쓰는데, 아이디어 파악할 때는 쓸데없는 거죠. There is 같은 거는 형식적인 거니까. 그 다음 문장 볼게요. There is a growing concentration of wealth at the top of the income ladder. There is a growing concentration of wealth at the top of the income ladder. 뒤에는 여기서 concentration. concentration은 집중. concentration은 집중. 집중하다, 집중하다. 무엇이 집중하느냐? 무엇이? 무엇이? SS는 뭐야? 무엇이? 무엇이 집중합니까? 집중하다 하지 말고 집중되다라고 합시다. 집중되다. 무엇이? SS는 바이오 튜터님, SS는 뭔가요?
아이고, 가르쳐 줘 그랬네. SS는 뭐예요? SS는? 아니, 그러니까 주어 시그널 알죠? 주어 시그널. 그렇죠. 웰스죠, 웰스. 주어 시그널은 이제 오브죠, 오브. 오브 웰스니까. 이 오브가 나 주어야. 나 주어 이제부터 주어 올 거야. 주어 올 거니까는 긴장해. 이거죠. 집중돼. 무엇이 집중되냐면 웰스 부가 집중되는 거예요. 부가 몰린다는 얘기예요. 쏠린다는 얘기죠. 부가 쏠린다. 쉽게 말해서 부가 쏠린다. 어디에? 어디에 쏠립니까? 어디에? 어디에 쏠리냐면 at the top of the income ladder. 이거는 소득 사다리라 그러잖아요. 소득 사다리니까 소득층. 소득층이라고 보고요. 예, 소득 사다리는 소득층의 꼭대기니까 고소득층을 얘기하는 거죠. 고소득층을 얘기하는 거죠. 슈퍼리치죠, 슈퍼리치.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그럼. 부가 고소득층에 쏠린다. 고소득층에 쏠린다. 부가 점점 growing. 점점 있죠? growing. 점점 고소득층에 쏠린다. 이해가시죠? 이해가시죠? There is a growing concentration of wealth at the top of the income ladder. 부가 점점 고소득층에 쏠린다. 이 아이디어만 딱 파악하니까는 이제 간결하게 표현이 되잖아요. 이렇게. 그죠? 예, 이제 마지막 들어갈게요. 마지막은 이 문장입니다. Exhaustive examination by 바이가 눈에 확 띄죠. 바이가. 바이, 잘 만났다. 바이 너잘 만났다. 바이 내가 안 배웠으면 헷갈릴 뻔했는데 바이가 나와서 너잘 만났다. 넌 무조건 했어야 넌. 그죠? 넌 무조건 했어야. 예. 무조건 했어요. 이거는 이제 examination 조사 examination 이게 파생명사 dn 파생명사니까 조사하다죠. 조사하다 examination 조사하다 누가 조사합니까? 누가? 시카고 트리뷴이 그렇죠. 시카고 트리 뷰니. 그 기울임체는요 단행본이라 그랬잖아요. 단행본인데 단행본이니까 여기다 이제 꺽쇠 표시를 하셔야 돼요. 근데 좀 귀찮으니까 넘어갈게요 그냥. 예, 이렇게만 할게요 그냥. 꺽쇠 표시를 하셔야 되는데 그냥 넘어갈게요. 시카고 트리뷴이 조사하는 거예요. 어떻게 조사했습니까? 익저스티브하게. 익저스티브가 명사 이게 형용사인데 형용사가 명사 수식하는데 그죠? 형용사가 명사 수식하는데 명사를 동사로 바꿨으니까 형용사는 뭐다? 부사로. 부사로 하는 거죠. 부사로 옮기는 거죠. 시카고 트리뷴이 철저히 조사했어요. 철저히 조사했어요. last year 언제? 작년에. 작년에 조사했구나. 작년에 조사했어요. 그거는 여기서 끊고 작년에 조사했어요. 그거는 demonstrated in detail 구체적으로 밝혔다. 구체적으로 demonstrated 밝혔다. in detail 구체적으로 밝혔어요. 구체적으로 how the cigarette industry 이는 이제 담배 업계죠. 담배 업계고요. Cigarette industry 담배 업계. Cigarette industry는 담배 업계. 담배 업계가 influenced는 영향을 주었구나. 영향을 주게 된
영향을 줬어요. 누구에게? Policy makers. Policy makers 정책위원이라고 하는데 정책위원. 정책위라고 하거든요. 정책위원은 뭐냐면 행정부하고 입법부하고 뭐 정부기관이나 뭐 지자체나 할것 없이 정책을 입안하는 사람들, 정책을 마련하는 사람들 다 포함해서 국회의원만 여기 policymakers가 아니고요. 정책을 무조건 수립하는 사람은 다 정책을 수립하는 사람은 다 팔러스 메이커라고 합니다. 여기에 국회의원도 들어갈 수 있고요. 다양한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 국회의원만 여기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보니까요. 찾아보니까요. 영양사전 찾아보면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작년에 인플루언스 영향을 주었다는 얘기인데 영향을 주었죠. 영향. 영향을 주었다. 영향을 주었는데 정책위원들에게 영향을 주었다. 이거는 영향을 주었다는 얘기는 뭡니까? 영향을 주었다는 얘기는 입김을 불어넣었다는 얘기. 입김을 주었다. 입김을 넣었다. 입김을 넣었다. 뭐 이렇게 풀었을 수 있죠. 입김을 넣었다. 입김을 넣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영향을 줬다는 게. 입김을 넣었어. 입김을 불어넣었어. 입김을 넣었어. 정책위원들에게. 담배업계가. 담배업계가 정책위원들에게 영향을 주었다는 거예요. 영향을 줬는데, how는 어떻게 번역합니까? how. how는 뭐죠? 영향을 주게 된 how. 영향을 주게 된 how. how는 뭐죠? 어떻게? 어떻게는 경위. 영향을 주게 된 경위. 하게 된 경위. How. 다시, 담배업계가 정책위원들에게 영향을 주게 된 경위. 영향을 줘서 커럽틀리하게 만든 경위를 in detail,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자꾸 틀리네.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밝혀냈습니다. 이거죠? 구체적으로 밝혀냈다. 그렇구나. 구체적으로 밝혀냈구나. 앞에서부터 이해가 좀 가시나요? 이게 이해가 내가 너무 버벅거렸나? 이해가 가시나요?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정리가 어렵진 않아요. 앞에서 쭉 보시면 되는데 철저히 조사했어요. 누가? 시카고 트리뷴이 작년에 시카고 트리뷴이 작년에 철저히 조사했죠. 철저히 조사했는데 철저히 조사해서 뭘 밝혀냈느냐? 담배 업계가 정책위원들에게 영향을 줘서 그 사람들이 부패하게 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입증했다. Demonstrated는 입증하다죠. Demonstrated는 입증하다. 여기서는 이거를 옮겨야 되겠네요. 웬만하면 안 옮기는데 여기서는 이게 입증하다가 중요한 어구입니다. 여기서는 중요한 어구니까요. 여기서 옮겨야 될것 같아요. 네. 입증하다. 구체적으로 입증했구나. 그렇군요. How는 경위로 많이 옮깁니다. 경위로 많이 옮기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경위, 뭐뭐하게 된 경위. Exhaustive, 철저히.